제 이름은 김지연이고요. 한국에서 이제 독일, 한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지금 독일에 건너와서 한 3년째 이제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순수 미술이 아닌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를 했고 이제 한국에서 순수 미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독일에 와서 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이제 마치지는 않고 왜냐면은 이제 수업이 굉장히 저한테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시 이제 순수 미술로 돌아와서 베를린에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베를린에 왔을 때 사실 이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리고 사실 초상화를 계속 그려왔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틴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제가 그리고 싶은 얼굴들을 찾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그렸는데 사실 이제 제 친구가 이거 조금 이제 위험해 보인다. 이건 아마 불법이 아니겠냐 싶어서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어떤 압박 같은 걸로 느껴졌어요. 사실 예술가는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반감이 생겨서 그 작업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리고 그 관광 아, 방문객들한테 직접 이제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했고 굉장히 재밌는 이제 결과들을 이제 찾았고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제가 그렸던 작업에서 그 자기를 찾은 모델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재밌는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틴더 프로젝트를 할때한 100개 이상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이후에, 그니까 제가, 초상화, 그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가상의 인물과 가상 이야기를 섞어서 또 이제 가짜 뉴스를 출판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페이크 뉴스 프로젝트라는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베를린에서 시작을 했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faceandstory.com이라는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제그 초상화 그림과 그리고 가짜 이야기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이제 출판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밈 페인팅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콜라주 접목된 페인팅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상화를 항상 그릴 때 너무 똑같은 이제 구도랑 그런 방법에 저 약간 이제 좀 싫증을 느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 그리고 재료들 그리고 기법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한번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 이제 한번 넣어봤는데. 그것들을 이제 처음에 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지금 이제 약간 어떤 이제 절제된 그리고 조금 정제된 그런 페인팅을 지금 이제 좀 찾게 됐고 그런 시리즈로 만들어졌는데 이 이미지들은 사실 인터넷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접대고 기억하기가 어려웠던 거를 감안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이제 레이어드를 한 그런 작업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사실 콜라주를 그러니까 원래 의도적으로 콜라주를 만들려고는 한건 아니었는데 그런 이제 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